제가 배우 되기 전에 험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?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샀던 거죠. 어떤? 그냥 바라본 건데 갈군다는 표현을 그냥 바라본 건데 야, 뭘 갈고? 인천에서? 야, 이리 와봐. 옛날에 그럼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? 양씨다 보니까 양아치가 많았어요. 양아치요. 실제로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 저를 빼바라고 불러요. 아, 빼바. 네. 왜냐하면 이제 소미 아시겠지만 배바지가 유행이었어요. 인천에서. 네. 저는 너무 이렇게 명치까지는 안 올리고 다림질을 항상 어머님이 해주셨어요. 어머니가 또 좋으신 분이다. 네. 야, 배바. 제 배바지 보라고. 그러다가 이제 배바지가 배바로 됐다가 빼바가 됐어요. 빼바. 지금도 빼바 합니다. 빼바. 아유, 빼바. 아니 이거 고등학교 때 뭐 또 뭐 검문 받은 적 있어요? 인천 사람들이니까 서울을 잘 안 가보잖아요. 그래서 잘 안 가지. 친구들이랑 마음 먹고 명동을 한번 가보자. 유명한 데라고 하니까. 배바지 입고 갔구나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좀 양아치 같이 입고 갔었어요. 근데 이제 전경들이 둘러싸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러다 한번 위통 한번 들춰보지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진짜? 그러더니 등을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.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창원 씨가 탈옥을 했는데 사슴 문신을 보려고 이렇게 제가 신창원을 닮았잖아요. 네. 그때 어리셨을 거 아니에요? 어렸잖아요. 그때 신창원 씨가 남대문 쪽에 나타났던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명동 이쪽에를 아마 검문했을 거예요. 아니 뭐야 신창원이라는 얘기야 뭐야?